구독자 225만 명을 보유한 엔조이 커플 임나라 손민수 커플이 9년 열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소식을 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나라는 SBS 공채 개그맨 출신이며 손민수는 2014년 TVN 코미디 빅리그를 통해 데뷔했는데요. 이 둘은 2017년부터 유튜브 채널 엔조이 커플을 운영 중이며 구독자 225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9일 엔조이 커플의 임나라와 손민수가 각자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결혼 소식을 전했죠. 손민수는 팬미팅이라는 뜻깊은 자리에서 임나라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꽃과 반지를 들고 나타난 그는 무릎을 꿇으면서 나랑 결혼해주라라고 청혼하는 모습을 보였죠. 임나라의 확답을 받은 손민수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손민수는 라라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여자였다라며 임나라와 결혼해 같이 살면서 늙어가고 싶다라고 고백했죠. 이어 손민수는 9년 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말을 전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하루였다라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너의 편이 돼주겠다고 한 약속, 남편이 되어서 지키겠다, 고맙고 사랑한다라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임나라는 늘 부족한 것 같고 담점만 많은 나를 미워하는 날이 더 많았다. 그런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웠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욕심 많고 일에 미쳐있는 저를 9년 동안 한결같이 보듬어주고 사랑해준 민수에게 정말 고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임나라, 손민수 두 사람의 연애사가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손민수는 비혼주의인 임나라가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지난 5월 방송된 TVN 조립식 가족에서 손민수는 임나라에게 결혼하고 싶지만 기다릴 수 있다. 만약 나중에 라라가 결혼하게 된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라고 로맨틱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사귀는 과정에서 동거를 하면서 자주 다퉜고 별거까지 하게 돼 팬들을 놀라게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재회하며 돈독해진 애정을 과시해왔죠. 우여곡절 끝에 이 둘은 결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꼭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저도 곧 4년 연애인데 언제쯤 이런 날이 올란지 축하드립니다. 어떠한 고난도 잘 이겨낸 두 사람, 예쁜 부부가 될 게 분명해요. 축하해요. 라는 등 이 둘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